오케이. 그리고 저녁에가 뭐든가요?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그다음에 밤에는 뭐래요? In the night.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밤에는 뭐라고요? At night. 다음 단어야? 지금 공부 좀 하고 가지. 만났을 때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어. 성취도가 좋진 않네요. 그 다음에 진도가 너무 많이 밀려서. 그리고 단어는 내가 남아서 숙제하라 그랬죠. 네. 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쓰기가 안 되겠고요. 자, 이렇게 연습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Last week, Tim won the smiliest shoes contest. 지난주, Tim은 우승했다. 그 냄새 나는 신발, 그 가장 냄새 나는 신발 경연 대회에서. 오케이. 그래서 The Smelliest Shoes Conte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만들어 보세요. 무엇을 지난주에. 자, 순서는 지켜야 된다 했어, 영어는. 팀은 우승했니? 누가다를 만든 걸 누가니로 만들어 봤고요. 영어는 순서대로 해야 된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Tim win last week?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im win last week? 했더니 Last week Tim won Th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그 하다시 디드. 오케이. 왜 하다시 디드죠? 그 제가 1등 해야 돼요? 위에 디드 안으로 와서. 그렇죠. 물론 그거는 근데 왜 그걸 써야 되냐고. 과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의 일이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라는 걸 써야 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at did the team win last? 여기 할 차례인데요. 왜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오케이. 뜻은 나는 단어할 때 뭐 try my best 안 했나요? 단어가 안 되니까 건너서 갈 수가 없다. 단어가 안 되니까 뭐 읽기도 안 되고.